다음은 감기 매듭, 끈 매듭 또는 휘핑이라고 불리는 매듭을 해보겠습니다. 이 매듭은 로프의 끝을 가지런히 보기 좋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끝처리를 손잡이 부분 또는 튼튼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매듭은 낚시를 하고 계시는 낚시 바늘을 묶을 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. 긴 로프 줄이 있다 하면 짧은 아주 가는 감아서 쓸 용도로인 이 얇은 로프 또는 뭐 노끈도 좋습니다. 가는 로프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. 일단 짧은 부분을 이 정도 해놓고 내가 감아들일 정도의 분량 용도를 100바스로 꺾은 다음에 시작한 부분을 그때부터 아래로 내리면 되겠습니다. 좀 잡아주시겠습니까? 이쪽을 좀 잡아주시고 이거를 그 상태를 이렇게 놓은 상태로 끝에는 계속적으로 공간이 비지 않게끔 계속 이런 식으로 감습니다. 제가 묶을 분량을 이 정도 됐다고 가정할 경우에 마지막 끝부분을 안으로 집어넣습니다. 안으로 집어넣은 상태로 이 매듭을 잡아당기면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 매듭을 물고 들어갑니다. 보시면 매듭을 갖고 올려서 안으로 계속 들어갑니다. 이 매듭이 벌써 이만큼 들어갔는데 조금 더 튼튼하게 하려면 됐습니다. 현재 이 물고 들어간 매듭이 가운데쯤에 있습니다. 이 매듭에서 끝에 부분만 철로 잘라주면 이렇게 로프의 끈 매듭 처리를 해서 로프를 풀리지 않게 하는 의미도 있고 나중에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